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가는 거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무도 여러분들의 AI를 그렇게 지금 한국 정신이 이럴 겁니다. AI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할 겁니다. AI가 밥 먹여주냐. Nobody care about the AI. 한국의 정치인들이 아마 이런 정도 상태일 겁니다. 공부를 해야 알죠. 공부를 안 하니까. Nobody care about the AI anymore. 그리고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have no idea. 뭐가 다가오는지 모른다 이야기죠.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 외에는 생각해 볼 힘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뭐가 다가오는지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공병호 TV와 함께 이 지식 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각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방송을 드리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뭡니까?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실시간 방송이. 아마 그런 색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여러분 이 실시간 방송을 정의하는 거 아니까 내가 학습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함께 학습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철두철미의 학습 기회로 보는 겁니다. Nobody care about AI anymore. 코앞에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날 때 되면 정신을 차리겠지만 대다수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기회를 못 보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have no idea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처비님이 하는 이야기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천히 생성 AI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2025년이 되면은 대단히 쇼킹한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별로 감으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인용했는가 하니까 내 머리, 내 마음이 그냥 거의 터졌다. 그냥 폭발해 버린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무슨 경험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폭발했는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챗GPT를 쓰는데 글을 쓰지 않고 말을 해본 겁니다. 챗GPT하고. 엄청나게 놀래버린 겁니다. 제가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방법하고 달리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라는 것을 가지고 음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챗GPT하고 여러분들 풀 컨버세이션 완벽한 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20분 만에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람처럼 챗GPT하고 여러분들 고급 보이스 모드를 여러분들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말을 가지고 한 겁니다. 글이 아니고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겁니다. 말을. 예. 말을 하고 여러분 깜짝 놀란 겁니다. 말을 하고 본인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대화를 주고받으면 20분 만에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고 이 사람이 뭐죠? 완전히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내가 그냥 머리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세상이 왔구나.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남긴 댓글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2025년 초에 챗GPT O2 모델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에게 쇼킹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저는 음성 모드를 사용해 가지고 챗GPT하고 대단히 여러분들 심도 있는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크리스찬의 종교, 예수의 여러분들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챗GPT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생성 AI에 대해서 생성 AI의 발전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5년에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변화가 다가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음성 모드를 사용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언제 합니까? 오픈 AI사의 제품 책임자가 챗GPT를 여러분이 환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1번이 뭡니까? 고급 음성 모델을 쓰라는 겁니다. 고급 음성 모델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챗GPT를 사용해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실제로 음성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텍스트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을 맞힐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대화 도중에 말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에 가까운 대화를 이어가는 데 유용합니다. 심지어 질문 중에 억양을 조절해서 원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음성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죠. 이제 애플이 좀 늦었지만 애플이 갖고 있는 그런 시리 주로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묻고 답하지 않습니까? 시리를 여러분들 2026년까지 음성 비서 수준으로 이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11월 20일 날 났네요.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애플도 고유한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기초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 돌아가는 거죠. 그럼 세상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처비님이 이 논문 A New Golden Age of Discovery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리다. 바로 엊그제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엊그제. 하, 이러면 얼마나 대단한 세상입니까? 그냥 이런 논문을 뜻만 있으면 그냥 다 프린트해서 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논문을 좀 출처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구글이. 많은 분야에서 과학적 발견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과학적 발견을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기고문을 11월 달에 나온 기고문을 여기에 코너 그리핀, 단 월러스, 주안 마테우스, 가르시아, 한나 쉬버, 푸시민트 콜리 이런 사람들이 다 협업한 결과를 그냥 공짜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메모해놨다가 한번 다운로드 받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과학적 발견에 이름 AI가 어떻게 기여하느냐. 예, 간단한 메시지는 이릅니다. 예, 구글이 주도한 딥마인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과학적 발견을 혁신하고 있으며 유전제약, 재료과학, 기후연구와 같은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과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겁니다. AI가 방대한 지식을 처리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복잡한 실험을 수행하는 등 연구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미 알파포도 같은 도구는 AI가 과학의 중요 영역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도해 오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름 논문에 담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 다음 이름 로봇이 학습한 로봇입니다. The Age of Self-Learning Robot. 스스로 학습한 로봇입니다. 학습한 로봇.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유료니까 뉴요크라는 그런 잡지에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네요. 로봇은 더 이상 명시적인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혁신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캐롤라이나 파라다란 전문가는 2024년을 사람들이 범용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한 해입니다. GPT-3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포함한 AI의 획기적인 발전은 로봇공학으로 확산됐습니다. AI 기초 모델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AI를 로봇에 탑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로봇은 신발끈 묶기나 옷 접기 같은 특정 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기술을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논문이다.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대학교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대학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